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아참 알람 설정도.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, 보게입니다. 토네이도 위주로 제가 짠 덱은 바로 이거죠. 이것도 이름은 모르겠습니다. 그냥 잡덱입니다. 토네이도로 도끼맨과 얼법을 이용한 수비가 또 되고, 어떻게 보면은 해골비행선이 이제 공격 들어갈 때 옆에 이제 어떻게 보면 미니언 패거리 같은 게 붙었을 때 토네이도로 약간 걸러내주는 공수 가능한 나름대로 되게 천재적인 그런 덱이죠. 한번 이걸로 또 사면승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거 솔직히 초반에 그냥 찔러줘도 괜찮아. 호급 한 대만 따르면 개꿀 감전대기 감전찌릿 한 대. 아 두 대 못했네요. 도끼맨 도끼맨의 통나무 밀어주고요. 아 토네이도 썼어야 되는데 커와이네 판단. 토네이도 썼어야 되는데 아 이걸 여기서 이걸 통나무로 올려가지고 캉스.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. 이번엔 내 차례다 이 자식아. 이구유이 바바리안으로 막을 때가 아닐낀데 아닐낀데. 자 통나무 자 보내이도로 어그로 제대로 끌어줘. 이거거든. 이게 토네이도거든. 이거거든. 연타로 호그라이더 렛츠고. 이게 바로 토네이도거든. 깨버렸구요. 나이스 샷. 얼범으로 수비 킹스타워까지 두 대? 아 개꿀 나올 뻔. 아 이게 토네이도거든. 공수 다 가능한 게. 어? 감전으로 잡았나요? 쟤는 반반이거든요. 넘어가지 말고 때려라. 오케이 오케이. 그럼 도끼맨으로 서브 지원해주고 도끼맨으로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 순간 정지. 근데 잘 막았어요 킹스타워 이용해서. 자 들어갑니다. 기사가 여기서 이겨주면 들어가요. 이 토네이도로 걸어내면 돼요. 걷어내버리기! 아 컹스 약간 실패. 자 얼법 깔아주고 얼법으로 수비 가능하죠. 그리고 통나무까지 굴려주면은 레알 밥도듀. 이게 손해 같죠? 성공입니다. 되게 성공적이에요. 그 와중에 혼툼 호그라이더 백도어. 백도어에 살고 백도어에 죽는다. 아 하지만 약간 컹스 했네요. 일단 성공적이에요 되게. 자 기사로 어그로 기사 어그로 끌고 토네이더! 코아니네! 토네이더!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잠깐만, 통나무 좀 굴려주면서, 어! 잘 막았어, 잘 막았어, 잘 막았어. 자, 기사 앞에 세워주고, 저 극성스 하긴 했는데, 잘했어, 잘했어, 정말 잘했어. 자, 막았어, 나왔죠? 토네이더! 다시 한 번! 붙기만 하면 돼요! 아깝이! 얼버로 수비 주고 얼버 수비 호그라이더 혼트 백도어. 자 기사로 같이 맷집 대두고요. 기사 맷집 밑뜨었다 진짜. 기사 밑뜨었다. 수비 깔끔하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수비 자 수비 도끼맨 도네이더 이렇게 끝내서 도네이더 도네이더 도끼맨은 거의 뭐 진리 뭐 들어간다. 자 호그라이더까지 같이 콤보로 들어가자. 그거까지 들어갑니다. 통나무 굴려주고 호그라이더가 때려주기만 하면은 이쿠. 아 일단 낼 거 없을 때는 얼법이 제일 만만해. 아 골렘은 골렘도 이건 잘 막을 수가 있어요. 왜냐면 토네이도의 갓기맨이기 때문에. 아 이걸 도끼맨은 지금 내기에는 약간 조금 이거 저도 약간 무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. 지금 저도 이거 무조건 기사 지금 뽑아줘야 되고 그리고 토네이도로 막아줘야 돼요. 저 이거 토네이도로 토네이도 타이밍 지렸다. 개 지렸다. 지려버렸다. 와 밥도둑 레알 밥도둑 방금 본 사람. 와 토네이도로 모아가지고 진짜 레, 고블린 걔까지 걔는 레알 밥도둑. 근데 이거 약간 피해주면 있겠다. 이거는
간조가 써서 막아줘야 돼. 깔끔 막아줘야 돼 이거는. 빨리 막아줘야 돼 이거는. 아 난도 악이 나가겠는데. 다시 새로 막아주고요. 일단 제가 이득입니다. 예. 네. 아 갓기면 또 들어오고 있고요. 해골변선이랑 기사로 그냥 본진 들어가야 되는 건지. 자 방심하면 저도 좆대거든요 지금. 이러면 레알 또 밥도둑이지. 레알 밥도둑이지. 레알 밥도둑. 이러면 그냥 레알 밥도둑이지. 자 엘릭스 아끼겠습니다. 저 이거 무조건 제가 이득 봐요 이거. 도끼맨 보고 같이 들어갑니다. 토네이도로 끌어집어 낼게요. 엘바 나오는 거 끌어당겨서 우구로 좀 때려주고 레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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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올 때 통나무 굴려주면 진짜 더 한 번 더 밥도둑. 개 핵밥도둑. 자 얼법 빨리 나와 빨리 나와. 이길 안 때려. 날 때려 날 때려 날 때려 날 때려 날 때려 쉽게 날 때려. 그렇지 됐어 됐어 됐어. 이거 됐어. 오케이 아마 골렘 나오겠죠? 제 기사 아 골렘 나올 거거든요. 갓기맨 뽑아주고 또 보네이도 모아서 모아서 감점까지 때려줘. 밥도둑! 와 미쳤다. 레알 밥도둑이다 이거 진짜. 와 진짜 개밥도둑이야 진짜. 완전 이거 레알 밥도둑이었네. 와 이런 밥도둑이 있나. 자 보네이드로 땡겨서 와 아 이거 골렘 정신 못 차리네. 깔끔하게 2연승. 제가 여태까지 제가 생각했던 덱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. 와 이거 이제 초반 러쉬 한번 뛰어볼게요. 통나무까지 굴려가지고 고블린 통 나오나? 그렇지! 예측! 치려버렸죠! 근데 한 대도 못 때린 거 실화냐? 한 대 때렸으면 괜찮아. 아 이거 또 골렘인데! 밥도둑과! 진짜 레알 밥도둑! 행운을 빌지 막아보라 이거죠? 헤헤헤헤. 자 골렘 칠렙! 칠렙이야! 이런 미띵이 어질러! 기사? 아! 더블 밥도둑! 패티가 두 배! 밥도둑이죠! 감전은 썸수다, 이 자식아! 밥도둑, 밥도둑, 레알 밥도둑. 좋아요. 앞선 떨어지긴 했다, 근데. 아프긴 아프겠다, 말해. 막긴 막았습니다. 자, 보겸의 역습 들어가요. 자, 보겸의 역습! 동남아! 해불 나오겠지, 뻔하지, 뭐, 뻔하지! 레알 밥도둑. 자, 이거 못 막죠? 난리 났죠? 아, 맞긴 맞겠네. 잘 맞겠네. 개잘 맞네. 이런 씨. 에이 자식아. 골렘덱의 카운터 찾았습니다. 한 대? 오 지금 그걸 뽑는다고? 너 지금 그거 뽑았냐? 장난하냐 지금 나랑? 자식 보소. 오른쪽 타워 날리고 시작할게요. 지금 정제수를 뽑아? 건방지네. 정제소까지 부시면은 정말 개이득. 완전 이득. 이건 뭐 골렘까지 대박. 토네이도 도끼면 대기죠. 아 페이크 줬죠? 안돼 이 자식아. 안돼 임마. 지금 1타 2피 누르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무리 됐으네. 무리 너무 큰 그림 그리는 거 아니냐 지금? 어? 너무 큰 그림 그리는 거 아니야 지금? 아 정말 양심 없다 진짜. 얼마나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야. 일단 도끼맨 얼범 사이드로 뽑아주고요. 토네이도 대기 중. 자 반네이도 대기 중. 어디가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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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. 자 기사 일로와. 감전의 서비스 1 더하기 1은 기웁이다 이 자식아. 자 막아야 돼요. 밥도둑이죠. 제대로 밥도둑이죠. 막았죠. 제대로 막았죠. 통나무는 서비스 잘 가요. 자 나 때려 임마. 어 박쥐가?
자, 약간 후반전 하지만 홈밴드. 자, 홈밴드 가나요? 자, 뭐 맞겠죠? 골렘 이쪽으로 끌어버리기. 자, 골렘 끌어버리기. 와, 존나 잘했다, 내가도. 와, 제가 여태까지 클래시 로얄 지금 거의 반년 정도 하면서 가장 제가 생각해낸 덱 중에서 가장 완벽한 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너무 좋잖아, 인간적으로. 아, 너무 좋은 덱이잖아, 이거. 아니, 공수가 나가라고 골렘 덱이 그냥 밥도둑으로 보내버리네. 좋습니다, 여러분들. 구독과 좋아요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구독 부탁드리고요. 와, 이거 도끼맨 내일 한번 진짜 작업해야겠는데, 이거 레벨업 시켜야 되겠는데? 토네이도, 도끼맨, 얼밤, 호그라이더, 해골비행선, 기사, 통나무, 감전. 골렘 덱에 제대로 된 카운터를 찾았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, 이 덱 진짜 괜찮네. 이 덱은 여러분들 따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진짜 괜찮네요. 굿. 안녕.